이 종목은 대체 왜 그랬을까? 보겠습니다. 특징 주들요. 이슈가 있었던 종목 가운데 오늘의 휴젤 먼저 볼게요.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고 있는 휴젤입니다. 국내 보툴리눔 톡신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이고요. 매출 성장 여전하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기대를 거는 것이 중국입니다. 중국 쪽에서 모멘텀이 이 판매 허가를 받을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두 가지가 모두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대신 이제 기대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36만 9,200원 이제 바닥 딛고 올라설 수 있을지 한번 체크를 해보죠. 휴재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금호 아시아나그룹 볼까요? 아시아나 메가 협상 기한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와서요. 한번 중간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주가는 어떤지. 오늘 금호석유가 4%대, 아시아나항공 3%대 강세를 보이기는 하네요. 목표는 내일까지 타결을 하는 것인데 이게 최종 타결을 할 수 있을지 지금까지도 의문입니다. 구주 가격이나 손해배상 한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칫 잘못하다가는 타결이 올해를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지금입니다. 내일 결과 한번 챙겨보도록 하죠.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요즘 계속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전력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이 괜찮아요. 무려 오늘까지 21거래일 연속의 순매수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한번 챙겨보도록 합니다. 28,500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택스프리도 챙겨볼게요. 올해 중국인 관광객의 회복과 함께 비중국인 관광객들도 유입되고 그들의 소비도 증가하고 있고 4분기 최대 매출을 기록하는 데 이어서 내년에는 더 좋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도 바닥권에 있죠. 2% 넘는 상승으로 진행되는데 한번 눈여겨보도록 합니다. 3,275원 기록되고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은 대응 전략을 좀 챙겨볼게요. 패션과 뷰티. 이 두 가지 쌍두마차가 신세계 인터의 실적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장품의 경우는 중국인들을 사랑하는 신세계 인터의 화장품 비디비치 여전하고요. 그리고 새롭게 내놓은 신작인 연작이라는 이 화장품도 내년에는 매출이 가시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상승폭을 많이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부를 켜고 있는 신세계 인터내셔널 앞으로 어떻게 볼까요? 대응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들도 챙겨볼게요. 뭐 일제히 모두 강하다. 이건 아니지만 위메이드, 조이시티 몇몇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선 그래도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이었어요. 웹보드 게임 규제가 완화됐고 또 개별로 모멘텀이 좀 살아있는 종목들도 몇몇 있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볼지 혹시나 상승을 좀 이어나갈 수 있는 힘은 없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두 종목도 한번 체크해볼게요. DB하이텍과 MC넥스입니다. MC넥스는 진짜 강하네요. 둘 모두 신고가고요. 둘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데 도통 멈추지를 않습니다. DB하이텍 1.67% 추가 상승, MC넥스는 오늘 또 4% 가까이 뛰어올라요. 어떻게 봐야 할지 지금이라도 붙어야 되는지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대증권 영업부 송태원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게임주들 먼저 보겠습니다.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뭐 최근 게임주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이 막 엄청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해봤자 뭐 NC소프트에 대한 뭐 신작 뭐 이런 모멘텀이요. 지난달에 웹보드 게임 규제 완화됐다라는 이슈는 뭐 하나 있었고 이게 뭐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면서요. 뭐 어떤 분석인지 일단은 주세요. 지금 계속적으로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많은 이 가격 조정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이슈가 이 가격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이 클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지난달 말에 웹보드 이 규제 완화가 되게 되면서 사실상 이 게임사들의 매출액이라는 이런 부분이 사실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생겼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하게 됐을 때 게임사들 전반적인 매출액의 증대라든지 이런 부분은 뭐 약간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가장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성장성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었을 때 아무래도 이 세계 시장으로의 진출, 결국은 이제 중국으로의 진출이 어떻게 풀리느냐 이 부분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예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실 한한량 이후부터 판호가 계속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만약 정말 23일 날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을 하게 된 이후에 그런 부분에서 혹시라도 좋은 뉴스가 나오게 된다라면 이런 게임주도 전반적으로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게임주도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위메드 같은 경우에 오늘 한 5% 정도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중국 이 게임사하고 저작권 관련된 문제를 지금 풀어나가고 있는데 위메드 쪽으로 조금 더 유리하게 이 진행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모멘텀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워낙 다른 게임사들하고 다르게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 게임 출시 이후에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다시 급등으로 V자로서 반등을 보였다는 점, 이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NC소프트도 사실 게임사들 중에서는 탑픽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 주셨던 뭐 그런 몇몇 종목들요. 이런 종목들은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게임주 전반에 대한 시각은 그렇게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요. 네, 게임사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모멘텀이 아직까지는 좀 부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많이 어려운 부분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사실 국내 게임 시장 역시나 역으로 이제 중국 게임이라든지 홍콩 게임이 들어오게 되면서 MS를 많은 부분 뺏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전반적인 게임 시장은 안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게임 종목들마다 이 개별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조금씩 반응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내가 게임주를 편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라면 이 조금 대형주 위주로 편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체 투자 의견은 좋아요는 뺄게요. 글쎄요 정도로 갈까요? 네. 네, 게임주에 대한 시각 한번 챙겨봤습니다. 이번에는 신세계 인터내셔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한 1% 미만 정도의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왔고요. 신세계 인터는 볼 때 매번 뭐 주가 상승을 이끌 만한 모멘텀이 비디비치 뭐 단연 뭐 꼽히고 있습니다. 요즘도 뭐 매출이 잘 나오는 모양이에요. 뭐 여전하다라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BDPC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장품에서 명품 쪽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고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소비자는 의외로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BDPC가 사실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네. 직접 사용을 해본 적은 없어서 그런 거에서 있어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글로써 많이 지금 사실 접하는 뭐 어쩔 수 없는 직업이라서요. 브랜드이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이런 중국인 관련돼서는 확실히 브랜드로서의 자리매김은 확실히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된다라면 비디비치에서 성장성이라는 이런 부분이 3분기에도 확인이 됐었었고 4분기에도 이러한 실적 계속 이어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중국인에 대한 이 관광객 증대라든지 만약에 면세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확대가 되게 된다라면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더 매출액이 이런 부분이 더 붙어서 더 강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패션 부분에서도 보게 된다라면 지금 컨템포러리 브랜드 같은 경우에도 사실 계속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는 부분이 빠른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가 조금 더 시장에서 잘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세계 인터가 가지고 있는 그 수입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자체적인 브랜드들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반응이 또 괜찮다라는 겁니다. 다양한 사업군에서 좀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투자 의견, 뭐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잖아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의 판단 내려주신다면요. 살만한 구간 저는 될까요? 저는 충분히 살만한 위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유통 관련돼서 기관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시면은 뭐 저가에서부터 상승을 해오기는 했었지만 200일선 부분에서 지금 딱 걸려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사실 매수를 하시게 된다면 이 200일선을 확실히 지지를 하고 난 이후에 매수를 하시는 게 더욱더 확률상은 높다. 이렇게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기관들 같은 경우 유통 쪽으로 어느 종목을 매수를 할까 이 부분이 상당히 지금 기관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마트라든지 대형 마트 쪽으로 많은 부분 매수를 해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생각보다 그런 부분에서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담보가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거에서는 사실 계속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부담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뭐 대형 할인마트라든지 백화점 대비했을 때 우월하다 이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라면 유통주 쪽에서 아무래도 조금 더 탑픽으로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 그리고 앞으로도 한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려나가는 신세계 인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의견 좋아요 갈게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시장이 이렇게 어수선해도 지수는 움직이질 않아도 갈 길 그냥 뭐 묵묵히 가는 그런 종목들은 있습니다. DB하이텍과 MCNS 뭐 이렇게 뭐 꼽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뭐 신고가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많겠죠. 근데 이 둘의 특징은 IT 부품 뭐 섹터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다라는 거입니다. 둘 중에 하나도 좋고요.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풀어주신다면요. 일단 둘 다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는 이유는 숫자로서 사실 모든 게 증명이 되고 있다. 실적이 잘 나온다. 네, 그렇죠.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MCNX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적이 전년도만 하더라도 한 4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네. 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거든요. 두 배 이상이네요. 그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 일단 주가는 상승을 해야 된다. 이 점은 뭐 모든 분들께서 끄덕끄덕 거리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MCNX가 왜 카메라 모듈 중에서 가장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느냐. 네. 이 부분 자체는 사실 동종업계의 피어그룹 대비했을 때 많이 저렴하게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았다. 이 점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올라온 지금도 밸류가 뭐 좀 낮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사실 MCNX의 시가총액이 오늘 한 4% 정도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네. 한 6천억 정도의 수준인데요. 피어그룹인 파트론을 보게 된다라면 지금 한 7천억을 넘어가는 이 시가총액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 이 두 기업의 지금 영업이익이라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된다라면 둘 다 천억 원 대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MCNX가 사실 성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파트론 대비했을 때 높다는 점, 이런 점을 감안하게 됐을 때에는 아무래도 조금 더 프리미엄을 많이 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파트론의 지금 주가도 잠시 보시게 되시면요. 지금 저점으로 계속적으로 내려오다가 요 근래 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다시 한 번 더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트론이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이어 나가게 되면서 시가총액이 더욱더 커지게 된다라면 MCNX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상당히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는 MCNX 많이 오르기는 했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향후 더 상승할 여력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NX는 이렇게 주구장창 올라온 것처럼 느껴지는데도 바닥에 놓여있는 파트론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그래도 네, 더 저렴합니다. 저렴하다라는 판단을 받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피어 그룹들, 경쟁 기업들과의 이제 주가 움직임도 어떻게 되는지 함께 따라가게 되니까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지만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 순간까지도 좋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MCNX를 말씀 주셨으니까 이 종목 좋아요 찍고 네. MCNX를 신고가 기록한 종목이니까 목표가는 어렵죠. 네. 지금 일단은 신고가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사실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는 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이 네. 좀 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거요. 네. 과장님이라면 지금 구간에서 삽니까? 만약 제가 이 구간에서 처음에 사게 된다라면 사실 네. 눌림목 자리가 나왔을 때 접근을 할 것 같고요. 지금 일단 관망세를 보게 되면서 어떤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보이느냐 이런 부분을 더 관찰을 해볼 것 같습니다. 염두 두겠습니다. 그래도 내일장 탑픽으로는 이 종목을 올려두도록 할게요. 유한타증권 영업부 송태영 과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12월 11일입니다. 수요일 거래가 마쳤습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또 아시아 증시는 다음 주 15일로 예정된 미중 간의 관세 부과 결정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게 껴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행히도 기관이 장주 매수로 전환을 해줬고 금융투자 중심으로 1,000억 원 넘게 매수 규모를 키워가면서 그래도 강보합권 계속해서 유지가 됐고요. 코스닥은 수급 주체들의 좀 소극적인 매매가 이어지면서 역시 보합권 내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아람코의 상장일인데요. 그래도 시장이 걱정했던 거에 비해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거세지 않다는 점은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감가부터 자세하게 체크해 보시죠. 종합주가 지수가 강보합권에서 거래 마칩니다. 오늘 장주 2,109선까지 좀 고점 높여가기로 했었는데요. 밑골이 살짝 달면서 거래 마쳤네요. 2,105.62포인트의 중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 약보합권으로 마감합니다. 629.13포인트의 중가를 형성했고요. 환시장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최근 이번 주 들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상승으로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0.2%의 추가 상승이 나왔고요. 어느덧 1,194원 30전까지 다 바짝 올라가면서 1,190원대 후반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 환율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도 분위기 역시 보합권에 이어가면서 뚜렷하게 방향이 없습니다. 일본 조금 전 약보합권에서 마감했고요. 중국도 현재 강보합권에서 뚜렷하게 방향성이 없는 채 흘러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강한 섹터도 조금 그룹핑을 가능한 섹터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 갤럭시 폴더 관련주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차근차근 종가 체크해보시죠. 먼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도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다시피 뭐 대형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대형주들 강한 모습이고요. 최근 특징적인 게 2차전지 관련주에 호재가 들어오면 바닥권을 헤매고 있는 코스모 관련주들이 강하게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모 화학의 차트부터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의 호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환경부가 전기차 보급과 충전소를 확충하기 위해서 620억 원을 앞으로 투입하겠다라고 정책을 내놨는데요. 최근 코스모 화학 많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밀려있는 종목인데요. 코스모 화학이 그래도 월요일날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한 종목인데 어제 강하게 차익 시점 매물을 소화하면서 뭐 6% 정도 급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는데요. 하루 만에 급반등에 성공을 해준 모습입니다. 오늘 20%대 급등이 나왔고요. 장중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윗골이 살짝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모 화학이 20% 급등입니다. 6,41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거래 마쳤고요. 뭐 LG화학, 삼성 SDI 그리고 두산 퓨얼셀 같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들도 역시 강하게 빨간불을 켜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음 섹터 체크해보겠습니다. 갤럭시 폴드 관련주들도 역시 오늘 시장 대비해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뉴파워 프리즈마가 좀 대형주 모습, 대장 역할을 해줬습니다. 뉴파워 프리즈마가 4.3%의 강세권에서 4,400원의 종가 형성했는데요. 뉴파워 프리즈마 역시 차트를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9시경에 한 20% 넘게 급등세를 치고 올라갔던 종목인데요. 윗골이 아주 길게 달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 5,100원까지 뚫어내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윗골이 길게 달면서 상승분은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뉴파워 프리즈마가 이제 좀 호재가 하나 있었는데요. 삼성전자가 내년에 갤럭시 폴드의 새로운 모델 2세대를 출시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 여기서 현재보다 10배 넘는 더 큰 물량을 생산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또 특별한 점이 현재 이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해서 갤럭시 폴드를 생산하고 있는데 다음 세대 2세대 모델은 여기에 유리 소재를 활용해서 접는 기술을 만들 것이다 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뉴파워 프리즈마의 관계사가 바로 이 유리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뉴파워 프리즈마가 오늘 장 초반 급등세를 연출했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지만 하지만 좀 윗골이 길게 달았다는 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00원의 종가 형성했고요. 앞서 보셨던 MPCX도 4%대 강세 유지하면서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뭐 힌지 기술 관련주입니다. KH바텍도 6% 가까운 급등권으로 아직도 고점 부근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KH바텍이 21,1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오늘 뭐 제약바이오주들 많은 이슈를 안고 있었는데요. 역시 이슈와 함께 종가를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가장 먼저 체크가 될까요? 에이프로젠 제약이 올라와 있는데요. 어제 모 회사에 호재가 있었으면서 에이프로젠 제약이 일제히 뭐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이프로젠 제약이 오늘 그래도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는데 윗골이 길게 다면서 음봉 전환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에이프로젠 HNG 홀로 다시 한번 점상한가 기록하면서 이틀 연속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에이프로젠 KIC도 어제 한 25%대 급등을 하면서 마감했는데 오늘 차익 시점 매물 강하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5.7% 급락하면서 2,95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네이처셀이 결국 하한가로
가면서 거래를 마쳤네요. 오늘 7,600원까지 가격 제한보 가득 채워가면서 빠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이처셀이 회장의 징역 구형 소식이 있었는데요. 오늘 장 초반 차트를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대파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한 20% 하락으로 출발을 했는데 하락분 조금 더 키워가면서 하한가지 치솟으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AB 프로바이오는 8.3% 급등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오늘 장 초반 역시 상한가를 기록했던 종목인데요. 제약 바이오주들은 좀 시세가 연속되지 않다는 점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61원의 종가를 형성했고요. 에스테파마가 상한가 유지가 되면서 거래 마쳤네요. 14,100원까지 올라와주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에스테파마가 비보존을 현재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비보존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에스테파마 역시 주가가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이 어제 또 이제 산오피와 관련해서 악재가 있었던 종목인데요. 오늘도 3거래 연속해서 추가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30만 원선 깨고 내려갔고 29만 4천 원까지 하락하면서 1.3%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한미약품이 어제 악재가 하나 있었는데 오늘은 그래도 현재 개발 중인 신약에서 좀 유효한 성과를 발표했다라고 오늘 소식이 들어왔었는데 호재가 아직은 먹히지 않는 모습이고요. 어제 악재권 뉴스가 계속해서 좀 시장에 유지가 되고 있는 모습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의 수급은 어떻게 마감을 했을까요? 화면으로 체크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먼저 가보시죠. 외국인들이 매도 규모를 조금은 줄여가면서 거래 마칩니다. 87억 원의 매도고요. 기관이 이틀 연속 금융투자 중심으로 대량으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500억 원 가까이 사자세를 보였고요. 개인도 외국인과 동반해서 1,700억 원 팔자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해서 조금 더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221억 원 사들이면서 거래 마쳤고요. 기관과 개인은 수급이 잘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기관은 43억 원, 개인은 43억 원, 기관도 동반해서 한 20억 원 가까이 팔자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늘 어떤 종목을 가장 많이 사고 팔았을까요?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담아낸 종목 1위로 랭크가 됐고요. 또 카카오 그리고 삼성 SDI, DB하이텍 같은 종목들 외국인들이 많이 담아냈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가장 많이 담아냈는데 SK하이닉스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내면서 주가 역시 좀 방향을 밑으로 트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현대차 같은 대형주들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팔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차트 크게 열어놓고 자세하게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의 어떤 종목 많이 사고 팔았는지 이제 순매도 상위 랭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오늘 삼성전자 그리고 호텔신라, 삼성 SDI 같은 삼성 그룹주들을 외국인들이 강하게 담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요. 오늘 52,200원까지 고점 터치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52,000원 뚫어내면서 시장을 좀 지켜내주는 모습이 보였었는데요. 0.7%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삼성전자 3거래 연속해서 기관과 외국인 모두 사들이고 있다는 점 특징적 잡히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3% 가까운 상승세 보이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강세 나타내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앞서 보셨던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DB하이텍 2.1%의 강세를 보이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DB하이텍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14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카카오도 외국인들이 많이 샀는데요. 카카오는 11월 8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들이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매일매일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기관들의 매도가 어제 오늘 좀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수급적으로 특징적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현대차, 현대모비스 같은 종목들을 많이 팔았고요. 그에 맞춰서 주가도 방향 밑으로 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K하이닉스 IT 투톱 중에서 삼성전자는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지만 SK하이닉스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고요. 세트리온도 외국인들이 많이 팔아냈습니다. 오늘 1.2%의 하락을 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이렇게 특징적인 종목까지 전해드렸고요. 내일은 12월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요. 수급 변화를 좀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감 상황 자세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